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무조건 많이 하는 게 답이 아니다. 또 한편으로 말해서 무조건 많이 하면 쓰레기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극적이죠? 여러분들 이제 지금도 활동을 아마 많이 하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는 것들을 또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그냥 단순히 많이 하는 게 좋은 것인가? 그게 정말 해결책인가? 바로 그 부분을 건드리려고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가끔씩 이 프로를 보는데요. 여기서 한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그 할머니의 그 닉네임은 뭐냐? 쓰레기섬 할머니라는 닉네임이었습니다. 지금 딱 보면 아 무슨 내용이겠구나 라는 것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그려질 거예요. 좀 더 여러분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드리기 위해서 바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할머니의 집입니다. 여기는 쓰레기장이 아니에요. 할머니의 집 앞마당입니다. 보시면 지금 앞마당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널려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집 안에도 엄청난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섬 할머니라고 불리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작진이 이제 가서 이 할머니를 설득을 합니다. 할머니, 이 쓰레기 좀 이제 치웁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할머니가 극구 그것들을 반대하셨어요. 못 치우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쓰레기가 아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쓰레기인데 할머니가 보시기에는 쓰레기가 아니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설득을 해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말끔하게 바뀌었어요, 집이. 그래서 쓰레기가 다 치워지니까 이제 진짜 집의 형태가 나오죠. 지금 할머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쓰레기를 얘기할 때 그 할머니는 그게 쓰레기가 아니라고 했고 왜 쓰레기가 아니냐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좀 더 들어가면 만약 할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어디에 필요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할머니는 뭐라고 대답하셨냐?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지금 쓰레기 할머니가 우리가 보기엔 되게 특이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일반 중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이랑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이 할머니의 사고를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자꾸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무엇인가 필요할 것 같아서 무조건 쌓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얘기를 여러분들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제 이 입학사정관제라는 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수능이랑 수시 말고 새로운 게 하나 또 생겼다고 들었는데 저 때는 이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체험은 못해봤지만 얘기는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입학사정관제 때문에 마치 대학생들처럼 요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그리고 뭐 대외 활동부터 시작해서 뭐 봉사 활동 여러 가지 활동들 스펙을 쌓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렇게 단순히 계속 쌓아가면 그것들이 쓰레기 될 수 있지만 문제는 여러분들 대학교를 그걸로 들어갈 수 있긴 할 수 있어요. 대학교까지는 어느 정도 무난히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거와 똑같은 패턴이 대학교를 들어가는 순간 다시 발생하게 돼요. 뭐냐? 여러분들이 취업이라는 걸 또 하게 됩니다. 좀 있으면 하게 될 일이에요. 되게 멀게 느껴지지만 금방 오거든요. 이 취업이라는 건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에 들어가면 지금 제가 대학생들이 정말 많이 만나는데 지금 1학년 때부터 소위 말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 스펙이라는 걸 계속 쌓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바쁩니다. 정말 많이 바빠요. 전 1학년 때 진짜 놀기에 바빴던 것 같았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 1학년 때부터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대외 활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있으면 바로 이곳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게 입학사정관제랑 패턴이 어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라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것들을 쌓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마냥 과연 그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그것들이 가능할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쌓게 되면 이제는 쓰레기가 될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 스펙이라는 거를 어떻게 지금 접근하고 있냐면 이 양적인 걸로 측면에서 많이 접근해요. 우리가 스펙이라는 걸 일단 많이 쌓으면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옆에 친구가 내가 하지 않는 무슨 대외 활동을 하면 불안해요. 그래서 나도 뭔가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막 찾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해요. 근데 또 옆에 보면 또 다른 친구가 나보다 더 많이 하는 친구가 있어요. 나도 뭐 이미 한 것 같은데 그 친구 더 많이 하니까 난 좀 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대외 활동을 찾아가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스펙을 쌓아가요. 이렇게 우리는 양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스펙의 양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시대는 이미 저물어가고 있어요. 다른 패러다임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취업이 대학교를 들어가고 나중에 그 미래의 그 일들이 다가올 때는 지금 이 양적으로 측면으로 하는 패러다임이 아닐 거예요.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20대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그 시대에서도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들이 계속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에 어떻게 패러다임이 바뀌었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1990년대만 해도 스펙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펙의 양적인 측면, 뭐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 그때는 일자리가 많았어요. 일자리가 많고 그리고 대학생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를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취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 되게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지금 몇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IMF라는 그 기관에서 우리나라한테 돈을 빌려줘갖고 구제금을 받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부도날 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외화가 부족해서.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기업들이 정규직들을 짜주기 시작했어요. 구조조정이라는 걸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변하게 되기 시작했냐?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에서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 대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는 적은데 대학생은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대학생들이 거의 취업을 죄수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계속 끊임없이 그 취업을 통과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자리로 갔을 경우에는 더 심해질 거예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적인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여태까지 양적인 패러다임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지만 이 다음엔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걸 접근해야 되냐 라는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양다음에는 바로 이 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질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쌓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질적인 거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라는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질 좋은 스펙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도대체 얘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나? 첫 번째 우리의 고정관념은 뭐냐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이 많으면 질이 좋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해요. 보통 우리 고정관념상에서. 그래서 질 좋은 거는 뭐냐면 많은 대외활동을 하면 나는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나 거기 회사에다 나는 어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먹힐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두 번째, 어떤 하나 그 토익을 가지고 얘기를 해봤을 때 점수가 높은 게 질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토익 800보다 토익 900이 더 질이 좋은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개별적인 스펙 말고 내가 쌓았던 모든 경험들을 같이 모아놓으면 그것들을 어떻게 같이 질로 평가할 수 있냐는 문제입니다. 개별적인 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전체를 가지고 아우를 때는 그 방법이 유효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 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바로 뒤에 보여드릴 그 단어, 이 단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단어예요. 여러분들 영어 잘하시죠? 그래서 이 단어 뜻을 아실 거예요. consistent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 일관성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스펙에 질을 높이고 싶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쌓아왔던 경험이 정말 쓸모있는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이 없는 경험과 스펙은 쓰레기가 돼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대학생 친구를 만나서 이 친구랑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은행권에서 면접을 봤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대학교 때 뭘 했냐? 마케팅 회사에서 일단 첫 번째 인턴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마케팅 회사에서 인턴을 하고 나서 2년 동안 실제 정규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뭐가 있었냐면 국회의사당 가갖고 국회의원의 보좌관 밑에서 같이 하는 인턴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가지 대외활동들을 많이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갔습니다. 면접을 가서 그 면접관들이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봤을까요? 일단 저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는 궁금해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소서에 다 나오거든요. 그건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질문은 뭐가 나오냐면요. 거기서 질문 던졌던 게 뭐였냐. 지금 당신이 이런 여러가지 활동을 했는데 왜 하필 지금 왜 은행에 지원을 했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도대체 의도가 뭔가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그 다음 태도를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가 그걸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아,
이 친구는 예전에 대학교 때도 마케팅 하다가 정치 쪽 그쪽에 막 조금 발 찔끔 담갔다가 뭐 영업 쪽 잠깐 담갔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거 보니 여기 우리 회사 들어오면 얼마 뒤에 또 나갈 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회사에 들어가면 퇴사율이 되게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렇게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는 그 직장을 들어가서 금방금방 퇴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의 문제는 뭐냐? 그 친구들을 열심히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킬 때 비용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결국 그렇게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놓으면 갑자기 아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퇴사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이 이제 기업에서 정말 필요한 게 아니라 오래 나는 사람 여기 있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머리가 좋아야 되죠. 그래서 기업은 지금 이걸 계속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스펙이 쓰레기가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 친구한테는 그게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 친구는 그 스펙이 그 친구한테 오히려 독이 돼버린 거예요. 아, 이 친구는 옮기려구나. 열심히 쌓았지만 그 질의 하나하나 개별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학생들이 보기에 그게 높게 평가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일관성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일관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 what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서 이 일관성은 오지 않아요. 일관성은 그 무엇들을 내가 왜 하는지에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외 활동들을 하셔야 돼요. 저는 경험을 하지 말란 말을 안 해드려요.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뭘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하면서 도대체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라는 겁니다. 그냥 이거를 하면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언젠가는 필요할 거야. 라고 접근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보기에는 쓰레기가 아닌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 쓰레기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을 하면서 내가 이것들을 왜 하는지를 반드시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깰 수 있는 그 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태도예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이걸 해야 되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못 내려도 돼요. 그러나 왜 해야 되냐면 이것들이 내가 하나씩 하나씩 모든 활동들을 하나로 꿰는 그 활동들의 그 생각의 패러다임은 내가 훈련하는 훈련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면서 항상 그것들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게 출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 사정관제는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많은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들이 하나로 꿰줄 수 있는 이 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강연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가치 있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가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그런 청소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